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패밀리 여러분, 데일리컴입니다. 오늘은 비가 내리는 토요일입니다. 날씨도 조금 풀리면서 또 비도 내리고 하다 보니까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조용하고 좀 차분해지네요. 자, 오늘은 제가 무엇을 보여드릴 거냐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드라이버는 어떤 모델인가, 비트는 어떤 제품 쓰는지, LED 바는 어느 브랜드 제품인지 이런 것들을 가끔씩 댓글로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도구들 한번 소개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라따따. 제가 요즘에 사용하고 있는 도구들이고요. 장비라고 하긴 좀 그렇고 도구라고 해야 되겠죠. 이거 말고도 사실 예전부터 여러 가지 잡다하게 많이 사용했는데 자주 사용 안 하는 건 이제 배제하고 최근에 자주 사용하는 도구들 기준으로 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전동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도 이거 말고 다른 제품들도 몇 가지 써봤는데 저희 컴퓨터 쪽에서는 토크가 그렇게 센 걸 쓸 필요가 없어요. 모터가 너무 강하면 나사가 마모되거나 파손, 고장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토크에, 그러니까 적당한 모터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제품을 주로 요즘 사용합니다. 참고로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는 도구들은 뭐 제품이 좋다 뭐 이런 것보다 제가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들이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광고 아니니까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전동 드라이버 하이브로라는 제품이고요. 이 모델이 제가 처음 쓴 건데 TH-HD01이라는 모델, 그 다음에 쓴 게 H200, 가장 최근에 구입한 모델이 H500. 그립감은 제가 봤을 때는 얘가 제일 좋았어요. LED 불빛 나오고요. 제 손에는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최근에 구입한 H500 이 모델은 힘이 조금 더 세요. 그리고 기존 모델하고 달리 얘들은 누름과 동시에 LED 불이 들어오면서 모터가 회전을 합니다. LED가 들어오면서 바로 회전하죠. 근데 얘는 누르면 LED가 먼저 들어오고요. 한 박자 뒤에 모터가 돌기 시작해요. 조립 세팅을 할 때 때로는 이 모델이 더 괜찮은 경우도 있어요. LED가 들어오고 한 박자 늦게 모터가 돌고. 그리고 비트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생겼죠. 세 개가 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비트는 선플러그라는 제품의 비트고요. 일본산이에요. 이 해당 비트나 해당 전동은 AS 영상에서 제목 밑에 더보기 누르시면 제품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비트 사이에 껴있는 빨강, 노랑, 검정, 얘는 자화기라고 그래가지고 자석 역할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자화기 사이즈는 5파이에서 5.5파이짜리 자화기를 사용합니다. 옛날 자화기, 일반 드라이버고요. 예전에는 자화기가 이렇게 컸어요. 주먹 드라이버, 일자 드라이버, 십자 드라이버, 얘들은 M.2 나사 조이고 풀 때, M.2 탈부착할 때 사용하고요. 노트북이라든지 전면 베젤 뜯을 때 사용하는 헤라. 헤라는 얇은 스틸, 헤라, 플라스틱 이런 제품들 이용합니다. 그리고 각종 육각렌치, 별렌치 이런 툴, 롱노즈, 일자, 기역자, 그리고 조립할 때 많이 쓰죠. 니퍼, 얘도 또 가품이 있더라고요. 플라토 170S 이 니퍼 구입하실 때 가급적 중국산 가품보다는 코스타리콘가? 그럴 거예요. 미국산 정품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커터컬, 테스터기, LED 바, 본체 내 어두울 때 얘로 이렇게 밝혀주고 이러한 제품도 있습니다. 얘는 충전이 안 돼 있네요. 작년에 구입한 건데 7, 8년 전에 샀던 얘가 훨씬 낫네요. 얘는 지금 현재 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파워 테스터기, 그리고 이 두 개는 M.2 SSD 외장 케이스고요. 오른쪽 제품은 에이서스, 로그스트릭스, 아리온, 그리고 왼쪽은 유그린이라는 모델이고요. 구입한 지는 한 2주 정도 됐습니다. 제가 AS나 조립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들이었고요. 예전에는 훨씬 더 많았는데 주로 사용하는 도구들만 점점 줄여지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파워 한번 볼까요? 파워는 어떤 제품들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파워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 개를 쓰다가 이 정도 모델로 지금 줄여서 사용하고 있고 AS 영상 보시면 똑같은 파워를 쓴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또 맞게끔
여러 가지 모델들로 AS를 하고 있습니다. 맨 왼쪽은 700W 파워 서플라이고요. 얘는 750W, 850W, 800W, 850W ATX 3.1, 1000W ATX 3.1 이런 식으로 해서 AS 테스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700W는 좀 놔줘야 될 것 같고 750에서 1000W 사이의 파워 서플라이를 기준으로 AS 테스트 점검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 촬영을 할 때 사용했던 카메라 잠시 소개를 하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유튜브 영상 촬영을 하면서 사용했던 카메라는 스마트폰. 근데 스마트폰은 정말 짧게 했어요. 몇 개월도 안 했을 겁니다. 잠깐 하다가 바로 갈아탔고 AS 영상 찍을 때 촬영을 했던 저희 채널의 효자 카메라는 소니입니다. X3000R 이라는 모델입니다. 이 제품 가지고 몇 년 동안 찍었어요. 만족하면서 잘 썼어요. 찍을 때는 이걸로 찍고 실시간으로 보이는 영상은 여기 따로 있습니다. 이걸로 찍으면서 여기서 화면 나오는 걸 보죠. 소니로 찍으면서 고프로 8 이 제품으로 조금 촬영을 하다가 마지막 고프로 10 지금은 미디어 모듈 장착을 해놓은 상태고 고프로 10으로도 꽤 촬영을 좀 했죠. 되게 오랫동안은 아니지만 몇 개월 찍었습니다. 작년 대만 컴퓨텍스 행사장 가서 찍을 때도 고프로 10 이 모델로 찍었고요. 지금은 지금 찍고 있는 이 오즈모 포켓 3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좀 갈팡질팡해요. 다시 얘로 찍을까 오즈모로 찍을까 살짝 고민을 하고 있긴 해요. 제가 액션캠을 찍는 이유는 울렁거림이 없거든요. 액션캠들은 보통 울렁거리지는 않아요. 스마트폰이나 지금 찍고 있는 오즈모 같은 경우에는 초점이 잡힐 때 좀 울렁거려요. 포커스 때문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느낌이 싫어가지고 제가 사실 액션캠을 쓴 건데 오즈모도 그런 울렁거림이 좀 있더라고요. 지금도 보면 울렁거릴걸요? 이런 느낌이 싫어서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소니 액션캠 얘 쓰려면 AS를 받아야 돼요. PC 쪽에 꽂으면은 인식 실패 뜨거든요. 메인보드 기판을 갈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교체하는데 얼마라더라? 한 20만원대 정도 비용 든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토요일이면서 밖에 비가 지금 엄청 내리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저희 매장에서 어떠한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는지 어떤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지 함께 보셨고요. 아, 맞다. 바로 앞에 쿨러가 보이네요. 보이는 김에 또 아나바나를 해야 되겠습니다. 영상 끝내려고 했는데 눈앞에 쿨러가 딱 보였어요. 자, 이 제품은 고객분께서 쿨러 교체하고 놓고 가신 거고요. 아나바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듀얼 공랭이고 많이들 아시는 대장급 쿨러입니다. 녹투아 NHD15 대장 쿨러고요. 한 18만원 정도 합니다. 지금도 그 정도 하나? 예전엔 그랬어요. 고객분이 사용하실 때 AMD CPU를 장착을 했기 때문에 브라켓이 AMD밖에 없습니다. AMD 사용하시는 분, 필요하신 분 계시면 무작위 추첨을 해서 우리 공개 구독자 패밀리 여러분들 중에 한 분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얘는 택배가 됩니다. 택배 포장되니까 댓글 다시고요. 구독 정보를 공개로 해주셔야 아, 저희 구독자시구나 라고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꼭 구독 정보 공개로 해주시고 신청해주세요. 꼭 필요한 분이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오는 토요일 저희 데일리컴과 함께 하셨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